친구들 안녕! 커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아, 리본 언니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지난주에 우리 꿈마을 친구들도 만나고 또 어른들도 와서 예배 보고 그래서 교회가 북적북적북적 했어요.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친구들을 만나니까 너무 재미있고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덥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친구들 만나서 행복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보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리본 언니. 리본 언니가 지난주에 알려준 대로 재밌는 종이컵 쌓기를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비행기 날려서 무너뜨렸어요. 맞아요. 비행기 휙. 근데 비행기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요. 네. 지난주에 여리구성을 이렇게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와 하고 네. 무너뜨렸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언니가 나에게 알려줬죠. 와 소리를 지르며 여리구성이 막 무너졌다고. 맞아요. 와 하고 소리치기 전에 한 일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기도했어요? 뭐했지? 뭐했냐면요. 뿡 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아 나팔을 불렀단 말이에요? 맞아요. 와우. 그래서 오늘은 나팔 만들기 한번 해보려고요. 와우. 오늘은 리본 언니랑 나랑 같이 나팔 만들기 할 거예요? 네. 나팔을 만들려면 우선 금관 악기니까 뭔가 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도 쉽게 만들 수 있게 짠! 휴지심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와, 휴지심으로. 와, 멋진. 나팔을 만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언니 진짜. 빨리 만들기 알려주세요. 휴지심을 준비하고요. 네. 자, 색종이를 골라주세요. 아, 지난주에 나는 파란색을 썼으니까 이번에 보라색을 쓸게요. 짠! 그러면 저는 하늘색을 쓸래요. 하늘색. 자, 요 색종이를 이 휴지심에 맞게 붙여서 잘라주세요. 휴지심을 여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김밥 마는 거 같아. 네. 말아줘. 김밥 또 먹고 싶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예쁜 스티커를 붙여줄 건데요. 와! 스티커 네. 완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예쁜 한스 리본 스티커도 붙여줄래요. 여름이라 물을 많이 먹고 잠을 자서 그런지 눈이 땡땡 보여요. 아. 예쁘게 꾸며주세요. 이렇게 색칠하고 싶은 친구들은 색칠해도 돼요. 아, 나는 하트 좋아하니까 사랑의 하트를 다를게요, 언니. 와, 이게 나팔인가요? 자, 이렇게 했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늘한 숙자지를 네. 찢어서 붙여줄 건데요. 자, 스트레스 팍팍! 이놈의 코로나! 코로나 물러가 빨리. 아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지요. 맨날 마스크 써야 되고. 네. 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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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습자지를 여기 안에 풀칠을 하고 이렇게 여기 안에 습자지를 잘 붙여줄 거예요. 나팔이 될 것 같았죠? 꼼꼼하게 붙여서 맞아요. 멋지게 만들 거예요. 꼼꼼하게 그래야지 나중에 만들었을 때 예뻐요. 나팔을 불 때 예쁜 모양이 나와요. 나팔 완성! 와 근데 언니 이게 어떻게 나팔이에요? 자 보세요. 네. 자. 오! 와 부는 게 보여요 언니. 진짜 바람이 나오는 게 보이죠? 나도 이렇게 누워있다가 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막 신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바람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얘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맞아요. 우리 네. 친구들도 같이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만들고 뿌뿌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나팔을 한번 불어보세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기에서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을 때는 나팔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와! 하고 소리를 질렀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지내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잖아요, 친구들. 조심조심 마스크 꼭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잊지 말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